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4월에서 5월 사이 많은 어종의 금어기로 인해 낚시하기 쉽지 않으셨죠? 6월에 접어들며 낚시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사로징어와 감성돔 낚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전어와 말주치의 경우 7월까지 금어기 기간에 해당하고요. 최근 루어낚시로 접근성이 높아진 낙지도 6월부터 금어기에 들어섭니다. 특히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기에 금어기인 어종에 대해 잘 살피면서 즐거운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빨간불 하나 없는 모습입니다. 전 포인트 보통 지수 이상 나타나 있고 많은 해역에서 매우 좋은 지수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입니다. 전 포인트 낚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국화도를 제외하고는 파고 0.2m로 잔잔하게 일렁이겠고요. 바람도 기분 좋게 불겠습니다. 보통 들어온 국화도에서는 물때와 맞게 대상어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보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남해안으로 출조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욕지도와 검은도에서는 물때, 파고, 수온, 바람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한 조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날엔 씨알 굵은 대물급으로 손맛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입니다. 전 포인트 17도에서 19도의 평균 수온 보입니다. 고기들의 활성에 딱 알맞은 온도겠고요. 바람은 울산에서 초속 4m, 아야진항에서 6m 정도겠습니다. 보통 들어온 아야진항은 대상어종과의 물때가 조금 아쉽겠습니다. 제주 연안에서도 낚시가 즐겁겠습니다. 대조기에 접어든 만큼 돔류와의 물때합이 좋겠고요. 해왕도 매우 안정적이겠습니다. 다만 김녕에서 다른 포인트보다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